궁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파는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우주의 무한성을 가지고 온이 라엘과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신선, 자아신선과 이렇게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합니다. 첫째 법보자는 바로 자하도의 자하신선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자하신선입니다. 그리고 이 라엘은 이 자하신선의 아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 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 뜻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자아신선은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고 가장 뒤에 최종적으로 오는 이제 오메가로 오는 말세의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을 만드는 역사에 이제 도와서 이제 이 역사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 한문 돌필자를 봐도 여기에도 이렇게 감춰놨습니다. 궁궁을 두 개를 써놓고 안에다가 일백백자를 써서 첫째 이신 백보자를 도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백보자는 바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바로 자아신선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신으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들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